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V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 도전을 선언한 정세균 전 총리가 지지 모임인 균형사다리 광주전남본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광주항쟁의 역사적 정신계승과 정권 재창출을 통한 대한민국 발전을 약속하며 민주당의 대권 후보로서의 자격을 강조했습니다. 조민규 기자입니다. 여당의 내년 대선 대권주자 선출을 위한 민주당의 경선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정세균 전 총리가 27일 지지 모임인 균형사다리 광주전남 본부 발대식에서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과 자신의 역할을 제시하며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대권주자로서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발대식에서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가 용서와 화해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지역민이 원하는 정권 재창출의 각오를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광주에서 정의로움을 찾고 분열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딛고 일어선 광주의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제 그 아름다운 역사의 시작을 광주와 전남이 화해와 용서로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종식하고 대한민국 미래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광주와 호남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정권 재창출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정 전 총리는 민주당의 대권 후보 조건으로 당의 화합과 검증된 유능함, 도덕성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자신이 가진 강점을 지지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이제 광주와 호남이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민주당 사기 정부를 만들어낼 사람이 누구입니까? 민주당의 적폭성, 유능함과 도덕적으로 광주와 호남의 승리를 안겨줄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또한 현 정권이 성공적인 K-방역 등으로 회복시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제는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바꿔야 한다며 특히 광주의 AI 등 신산업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포부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따라잡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우리 광주에서 그리고 또 전남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A나 재생에너지나 미래차나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대한민국 경제가 추격경제를 벗어나서 완전히 선도경제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꼭 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날 공식 발대식을 가진 균형사다리 광주전남본부는 김희재, 조호섭, 신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28일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이 시작된 만큼 정세균 전 총리 지지자들의 세결집도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조민규입니다.